오인용!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아, 고생들 많아요. 배경 답사 때문에 왔어요. 아, 물론 상급 부대 허락 받았어요. 아마 지시가 내려왔을 겁니다. 그리고 저도 20년 전에 여기 부대 나왔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저기 배경 답사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? 아, 예. 혹시 그 오인용이라고 알아요? 오인용이요? 야. 이병, 이병훈. 너 오인용이라고 아냐? 오인용 말입니까? 그... 논문 잘못 인용하는 그거 말입니까? 아, 그 오인용이 아니라 군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했던 그... 어? 군대 애니 말입니까? 유튜브? 혹시 그... 아, 예, 맞아요. 장삐쭈? 뭐? 장삐쭈? 어디? 어디? 완전 개꿀잼. 와, 폰 가져왔어야 되는데 사인 좀 해주세요. 아니, 저는 장삐쭈가 아니라 그... 오인용 신연예인지용 만든 사람... 아, 그 탑골 아재들 보는 거 말입니까? 아, 좋다 말았네. 이야, 오인용 감독님을 보다니 반갑습니다. 저 진짜 초딩 때 재밌게 봤었습니다. 초딩 때 보셨다고요? 이거 19금인데. 아 참, 그나저나 신년지 후속편도 안 나옵니까? 나올 놈들 되게 많던데. 아 그게요, 저 성우도 없고 여차저차 어떻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다 노란 딱지가 달려서요. 그래서 제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 아쉽네요. 하긴 요즘 같은 때에 그렇게 만들다가는 바로 고소미 먹잖아요. 그럼 이제 영원히 신년지는 안 나오는 겁니까? 아 애니로는 제작이 힘들어서요. 웹툰으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. 그 2년 됐고요. 이번에 완결됐어요. 예? 정말이요? 아씨, 왜 난 몰랐지? 어디서 보죠? 유튜브엔 없던데? 아, 그게요.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.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,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,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,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,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,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,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, 그리고 666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,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. 카카오 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. 감사합니다.